오늘 서울 경제 2024년도 4월 18일자 기사네요. 윤과 이년 박영선 총리설 부인 안에 협치가 중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박영선 자신 총리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 윤 대통령 내외와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 협치가 기묘하다며 여야 모두 압박. 윤석열 정부의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박영선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총리 지명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리 임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전 의원은 18일 SNS에서 자신의 총리설에 대해 수많은 분이 전화로 주고 문자를 남겼다며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국정에도 참여했고 굉장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일했던 기억이 남는데요. 이를 두고 박전 의원이 총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전 의원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오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박전 의원은 대선 전한 인터뷰에서 제가 MBC 문화부 기자를 했다며 김 여사가 기획전시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2012년 3월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미술 기획전시하는 그런 아티스트죠. 미술 전공하고 또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를 하고 미술 기획 전시를 했던 그런 커리어 우먼이었죠. 김건희 여사가 전문직 여성이죠. 그때부터 이제 문화부 기자 했을 때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부 기자가 제일 빨리 그게 캐치하고 또 그런데 서로 안면이 있었다는 거죠. 박전 의원은 또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 중요한 시기에 협치가 기여하다고 생각한다. 박전 의원은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선임 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전 장관은 학기 말 6월보다도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고 그래요. 귀국길에 올랐고 현재는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 미술관 행사에 초대돼서 일본을 방문 중이라고 그러네요. 곧 국내에 들어오겠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얼마 전에 저기 더민주 박지원 의원이 뭐 남의 당 의원을 뭐 도둑질해 간다고 뺏어가고 뭐 도둑질한다고 흥분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참 나는 기가 막히더라니까. 대부분 자기 당이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은 자기 집, 자기 식구들 심기에 바쁘고 거기에 적절한 인물을 심기보다는 다 분배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뭐 여야 할것 없이 거기에 적절한 인물을 최선을 다해서 국가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야 저기 의원을 다 총망라해서 자기 당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걸 뽑아서는 정부에다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큰 신념이 필요하고 참 스케일이 큰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저기 국민의힘이 더 민주당 뭐 식구 빼간다, 전 의원이었죠. 그렇게 막 강력하게 흥분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정말 넌센스예요. 다들 자기 식구 심기에 바빠서 남의 당은 아예 적으로 간주하고 전혀 거기에 필요한 인물도 자기 식구 안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인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심어서 다 나눠 먹기 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참, 그, 더민주 박지원 의원이 자기 당 출신 박영선 의원이 총리설이 나오자 격하게 흥분하며 남당 인물을 도둑질해 간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매우 저속하고 꽉 맥힌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죠. 정부가 여야를 뛰어넘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은 지도자가 매우 폭넓게 인물을 선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우, 자기가 아는 당 안에서, 자기 지지자들 안에서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인재가 없을 때는, 그, 나무 당이라도 이 국가가 필요로 한 인물이 있으면 뽑아야 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질 않았어요. 또 그렇게 나무 당을 또 집어넣어놓으면 또 딴 말을 해서 거기에 방해치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야당 출신이라도 필요하면, 그 선택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곳에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정부들은 그런 용기가 없어서 자기 식구들을 꽉 채우고, 짜맞추기로 권력 나누어 먹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자기, 저기, 식구들 중에서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그게 부족했고 거기에 필요한 인물이 없을 때는 다른 데서도 끌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이연 부담은 오히려 국민의힘당 현 정부가 더 있죠. 그 이제 인물이 그걸 저기 발설하거나 국가 기밀 같은 것을 발설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야당이 알아서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뭐 그런 거 이슈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이렇게 야당 전직 야당 국회의원을 뭐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뭐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국회도 잘 통과할 만큼 그렇게 큰 뭐 문제가 있는 인물 아니고 그 전에도 잘 해왔기 때문에 전혀 그 문제가 없는 인물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동안 정부들은 그런 타 당에서 다른 당에서 인물을 이렇게 뽑을 만큼 용기가 없어서 자기 식구들끼리 꽉 채고 짜맞추고 권력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박영선 전 의원의 선택은 그 대통령이 정치뿐 아니라 그 저기 정치권이나 뭐 전 의원이나 망라해서 뽑았다는 것에 대단한 그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 박영선은 정치뿐 아니라 장관으로서도 정부 요직에 성실하게 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총리감으로는 손수익이 없다고 보고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만 한 게 아니라 장관도 역임했기 때문에 정부의 뭐 저기 질서나 체질을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박영선 그 전 의원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편입니다.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4월 18일자 기사 윤과 이념 박영선 총리설 부인안에 협치가 중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